한번 풀어볼게요. 마지막은요. 눈밑이 떨리는 건 마그네슘 부족이다. 이거 이런 얘기는 뭐 다들 아는 얘기 아닌가요? 사실은 저도 피곤하다 보면 눈 아래가 막 파르르 떨려요. 그러면 집에서 막 이렇게 약통 찾아가고 마그네슘을 먹던가 아니면은 미역국을 끓여 먹던가 바나나 먹으라는 얘기 많이 들어서 저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는데 아닌가요, 교수님? 온가요, 엑스인가요? 네, 답은 역시 또 엑스인데요. 맞아요. 예, 물론 마그네슘 부족 때문에 눈밑이 떨리는 경우가 일부 있긴 있는데. 주된 이유는 아닙니다. 오히려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과로했다던가 피로하던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가 또는 과음을 하거나 또 카페인, 커피를 너무 많이 드셨거나 이런 게 원인인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는 좀 쉬시면서 원인이 되는 걸 피하면은 되게 일주일 내에 좋아지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되게 굉장히들 걱정을 하시죠. 그래서 최근에 그 공단에서 보고한 걸 보면은 안면 신경장애라는 진단명으로 진료를 받은 분이 8만 5천 명이나 된대요. 그리고 이게 최근 5년간에 거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중에 일부는 안면에 경련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경우는 사실은 이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안면 신경의 자극 때문에 눈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자꾸 자극이 돼서 자기가 원하지 않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경련이 생기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또 철저하게 진단과 필요한 치료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살짝 눈밑이 파르르 떨린 것뿐인데 이게 안면 그 경련이라고 하니까 무서운데요. 그러면 이게 그냥 피곤해서 살짝 떨리는 건지 안면 경련으로 오는 건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구분이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모호합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눈밑이 떨리는 거는요 수면 부족 또 피곤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휴식을 취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굳이 나이를 따진다고 그러면 나이와 상관없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안면 경련 같은 경우는요. 일단 원인이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보통 안면 경련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양쪽 눈이 떨리는 경우가 있고 한쪽만 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두 경우 모두 다 한 연세가 조금 지긋하게 되신 분들 40대, 50대 이상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이거는 쉰다고 해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무서운 거는요. 이 안면 경련은 실명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보통 실명 그러면 어떻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안면 경련 같은 경우는 시력 자체에는 문제가 안 생기세요. 근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눈이 꽉 감기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떠지지가 않아요. 초기에는 이게 별로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순한 안구건조증으로 치료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깜짝거리는 횟수가 많아지시고요. 또 밤만 깜짝거리시는 분은 우리가 실룩거린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실룩거리게 되면은 암만 해도 본인도 불편하시고 그리고 남들도 저 보기에 안 좋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눈이 감기기 때문에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콱 감겼다. 어머. 근데 눈이 안 떠진다. 이러면은 사고랑 연관이 큰일 되거든요. 큰일 나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기능적 실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검 경련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